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늘은 연안부두의 고래마켓을 가고 있어요. 아, 고래마켓. 혹시 거기 병원이에요? 왜? 고래 잡으러 가는 거 아니야? 개소리 집어쳐! 안녕하십니까. 수산물 좋아하는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지난번 커뮤니티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산시장 이용 시 불편한 점을 한번 리서치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투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수산시장을 기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가지,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호객행위와 위생문제가 기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곳은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시킨 신개념 수산시장이 인천 연안부두 근처에 새롭게 오픈되었다고 하는데요. 저같이 호갱을 잘 당하시는 분들의 가이드라인이 되고자 먼저 방문해봤습니다. 위치는 인천 현지인분들도 많이 이용하는 연안부두 근처에 있는 신식 건물로 호주의 최대 규모의 수산물시장과 일본의 수산물시장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천 최대 규모의 수산시장이라고 합니다. 두 수산시장을 가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고요. 주차 스트레스는 거의 받지 않을 만큼 상당히 넓은 주차 공간이 꽤나 인상적이었고, 주차비는 조금 센 편이긴 하지만 5만원 이상은 2시간 무료입니다. 건물은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ABC동만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A동은 활어, 각각류, 어패류 등을 판매하고 있었고, B동은 초밥과 선호 위주로 판매가 되고 있네요. 내부는 상당히 깔끔하면서 쾌적해 수산시장에 특유의 향도 없었고, 그냥 대형마트에 온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말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도 있더라고요. 가격은 다 정찰제로 되어 있어 저처럼 호갱이 되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걱정 없이 어종 선택만 하시면 되고요. 뭔가 스마트하면서도 깔끔함은 있지만 그만큼 비교해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수산시장 내에서 손질비용을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는데, 이곳은 손질비용을 따로 받지 않아서 그런지 그만큼 가격이 더 비싼 느낌은. 넌 계획이 다 있구나. 네, 요거는 회 뜨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손질을 네. 안 해드리고 제가 여기는 해드려요. 근데 이쪽은 손질이 따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예. 회 드실 수 있게 다 손질해서 네. 내장이랑 분리해갖고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걸로. 요걸로 5마리 드릴까요? 네. 네. 작은 사이즈의 전복은 손질이 안 되고 중간 사이즈의 전복부터 손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요거 3마리 하고요. 3마리요? 네. 100g이면 어떻게 돼요? 100g이면 한 이 정도 되고요. 200g 그러면 200g이요. 배제하네요. 굶은 게 반만 되나요, 이거? 그럼요. 400g만 넣으면 돼요. 네. 10g. 560. 이거 하나 뺄까요? 아니면? 그냥 한 3개 해도 될까요? 3개. 네. 네.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증량 측정을 하고 가격표를 붙여줍니다. 손질 맡겨드릴게요. 네. 구입한 수산물은 손질을 따로 하는 회 코너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구입할 때마다 계산은 번복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여기가 다 계산하는 데가 다 다른 거예요? 확인하셔도 되는데 손질을 네. 맡겨야 되니까. 예. 이게 번호예요. 여기 회 코너로 쓰는데 보이시죠? 네. 여기 번호가 뜨면 손질이 맞춰진 거예요. 오른쪽에서 받으시면 돼요. 그 번호 갖고 계셨다가 드리면 돼요. 네. 이번엔 화로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한 어느 정도 돼요, 고개가? 1kg 이상 나가고요. 후대는 2kg 넘는 애니까요. 얘가 머리가 좀 탄탄이라 횟감이 많이 나오는 애거든요. 횟감이 많이 나오는 애는 누가 있어요? 방어가. 방어? 아, 지금 아니면 제철인가 지금 도다리요. 도다리. 도다리 뭐니까? 그래? 도다리는 약정 사인했고요. 네. 가드릴게요. 정말 이곳은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비싼 돛돈보다는 가격대가 비교적 저렴한 강도다리가 수율이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얘는 960g이요. 3만원짜리 360g이요. 이거 네. 뼈도 같이 챙겨드릴게요. 부족하신 매운탕 해서 네. 양양과 추가하신 매운탕 가능하시겠네요. 네. 이번에는 어패류 코너. 원산지는 중국과 국내산 딱 두 종류만 있었습니다. 여기 그 모듬이 없나? 저희 혹시 뭐 모듬으로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이렇게 한 바구니씩 담아놓은 거예요. 아, 네. 모듬은 왜? 모듬으로 찜으로 먹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모듬은 국내산과 중국산이 섞여져 있어 저희는 그냥 국내산 가리비와 키조개 두 종류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거 1kg 주시고요. 네. 키조개. 키조개는 몇 개 드려요? 3개. 3개요? 네. 드시고 가시나요? 네. 네. 조개는 세척한 후에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주시는데 카트에 설치되어진 바구니 사이즈에 딱 맞더라고요. 회를 뜨는 동안 냉동 수산 코너가 옆에 있어 한번 둘러봤는데요.
뭐 수산물 시장에서 갖춰야 할 건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석 조리 코너에서는 해물탕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수산시장이라 그런지 일반 마트의 냉동 해물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싱싱해 보였고 해 코너도 고객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되어 있어 위생에 민감하신 분들도 만족하실 듯 합니다. 손질된 회와 해산물을 받으시면 바로 옆에 있는 시동으로 가시면 되는데 국내 최초 해산물 찜기가 있어 즉석 요리 시전이 가능해 일반 수산시장의 식당과의 차별성이 엿보였습니다. 식당 내부는 정말 깔끔하면서 좌석의 공간들도 넓어 공허한 느낌까지 들 정도였고요. 식탁마다 이렇게 찜기가 하나씩 구비되어 있었고 세팅을 하는 건 셀프인데 주게찜은 사장님께서 직접 세팅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그릇이라든가 네. 준비한 음식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와사비 간장 초사 그다음에 숟가락 숟가락이 있습니다. 어디야? 네. 10분 정도입니다. 아, 10분 정도요? 셀프 코너엔 깻잎과 상추, 양념 쌈장, 방울토마토 매실절임, 연근 장아찌, 고추와 마늘 비어 있었고요. 네. 아, 고추 여기 있네. 다행히 잘 찾아 먹었습니다.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모든 양념들을 가져올 때쯤 얼추 찜이 완성이 됩니다. 네, 열어드리겠습니다. 짜잔. 네. 과연 맛은 어떤지. 실수로 녹화 버튼을 누르지 못해서 가리비 영상은 날렸지만 정말 고소하면서 단맛이 부드럽게 느껴진 가리비였습니다. 어우,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있었어. 해줄게. 네. 우와, 이거 우뭉개가 먹고 나서 좀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단단함이 오지 않아? 원래 여기에다가 소주 딱 부어가지고 먹어. 소주? 좀 이따가 사이다라도 부어가지고 먹을까? 얘는 초장 안 찍어야 돼. 어, 초장 안 찍어서 먹어도 진짜 맛있어. 전복은 뭐? 무조건 맛있는 맛있겠지. 어때? 신선해? 이렇게 여기는 다 내장까지 다 손질해 주시니까. 어, 너무 싱싱해가지고 막 도망가. 싱싱하다. 어우, 싱싱. 이곳은 보통 일반 식당에서는 손질 안 해주는 내장까지 손질되어 있어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드셔보세요. 네? 바닷가 근처에서 확실히 더 신선하다는 그런 느낌. 아쉬운 거는 여기에 나무젓가락이 없어서. 자, 도다리. 고다리. 쌈장은 별로야. 쌈장은. 양념 쌈장인데? 한창 제철이라 그런지 살이 찰지고 고소함도 많이 올라와 신선도란 맛에 있어 저희 둘 다 충분한 만족감을 느꼈고요. 술안주로 진짜 괜찮아. 술안주다, 술안주. 어. 자, 오늘 여기 어떤가요? 일단 위생 상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주차도 편하고 구입하면서 그램수 같은 거에 내가 당한다는 생각을 안 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잖아.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근데 단점은 전체적으로 비싸게 측정이 돼 있는 거. 그리고 너무너무 깔끔해가지고 너무 잘 돼 있잖아. 층고도 높고 샐러드바도 너무 잘 돼 있고 막. 그게 단점이야. 정감 없고 술맛 안 나는 그런 거 있잖아. 왜 노포 식당 같은 데 가는 이유가 있잖아. 맞아 맞아. 조금 정형화되어져 있는 그 그치? 백화점에서 먹는 듯한 그런 느낌. 백화점에서 해 먹는 느낌. 어, 그런 느낌. 술은 술을 못 마시는 대신 따라줘. 섞어서 먹으니까 바닷물 넣은 사이다 맛? 어, 상상하기 싫어. 나머지 기족에는 저희가 양념을 해서 먹긴 했는데 횟집에 가면 늘 단골로 나오는 콘 샐러드랑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치즈가 이곳에 비치되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 바람이고요. 마무리로 매운탕을 주문해봤는데요. 매운탕의 맛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맛이었고 양에 상관없이 매운탕 거리가 있음 무조건 8,000원이라 여러 명이 오면 괜찮은 가성비인 듯 했습니다. 둘이 오면 너무 많고 3-4명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유림하긴 좋겠다. 넓어가지고. 그치, 회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막 먹고 싶은 거 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공간이 하도 넓어서 방해가 안 돼. 맞아. 후식은 이 건물 4층에 카페에서 해결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희망사항을 적어 놓으셨는지 아직 입점이 안 되어진 곳이 많더라고요. 4층 카페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넓은 카페였고 카페 규모에 비해 메뉴는 조금 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의 뷰는 서해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동차 공장 뷰였고요. 영수증이 꽤 많아서 카페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먹은 7가지 메뉴들과 식당 이용료까지 총 121,43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바가지와 호객행위가 전혀 없는 신개념 수산물 시장인 고래마켓을 한번 방문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일반 수산시장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있었지만 그만큼 친절함과 위생에서의 만족감은 높았으며, 단점이라면 독과점 형태라 일반 수산시장처럼 비교해보고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성이 없었으며, 자차라면 상관이 없지만 대중교통으로 가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국내 최초로 까다로워지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 반가운 일임엔 틀림이 없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